단백질이 부족해서 살이 찐다가 아니라 단백질이 많지만 우리가 단백질을 일상에서 섭취했을 때에 그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부산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는데 우리의 대사가 이미 오염되어 있거나 늦어져 있으면 그 부산물이 우리 몸에 적체돼서 또 다른 뭐 다른 가스나 여러 가지들을 발생시키면서 포화지방도 같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비만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예, 비만하니까 저를 아래로 흐르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저는 자존감이 높거든요. 오늘은 단백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볼까 해요. 여기에 보면 기능에 대해서 우리 단백질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근육, 결합 조직 등 신체 조직의 구성 성분. 그 단백질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소호르몬 항체의 구성에 필요하다.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단백질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체내 필수 영양 성분이나 활성 물질의 운반과 저장에 필요하다. 예, 단백질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이거 읽을 때 내 언어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이 소비자에게 갔을 때 단백질이 왜 필요하냐면요, 근육을 만들어줘요 이러기에는 조금 전문성이 보강돼야 되겠죠. 예, 제 메시지에서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돼요. 항상 긍정적이고 가능성이 있는 멘트를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 제품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네 번째, 체의 산염기의 균형 유지에 필요하다. 이 말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겠죠. 네, 이거는 조금 전문성이 있어야지 봐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섯 번째는 에너지 포도당 지질의 합성에 필요하다. 제가 그러면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단백질이 구성하는 거는 우리의 근육과 근육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경단백질인, 이거는 이제 우리 단백질이 태워지고 쓰고 남은 것들은 어디로 가냐면 이 소톱이나 발톱,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가는 건데 이것을 경단백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쓰고 남은 부분. 그래서 우리가 왜 근육이 부족하다, 단백질이 부족하다, 뭘로 할 수 있냐면 소톱이 잘 부러지거나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하거나 이러면 우리가 내가 지금 단백질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첫 번째 검증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단백질이 부족하다 그러면 만성피로가 있어요. 왜냐면 대사가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체산염기의 균형유지에 필요하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핵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세포 분열을 할 때 이것을 좋게 한다, 균형유지 좋게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근육을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된다 이 뜻이에요. 이거는 근육을 대사를 왕성하게 해서 우리가 세포 분열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근육을 어떻게 해요? 빨리 흡착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이 프로TF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프로TF에는 우리가 정말 필요한 아미노산은 20종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먹을 수 있는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은 한 12종류가 돼요. 근데 8개 종류는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뭔가 음식을 통해서 외부에서 섭취해야 되는 식품이에요. 근데 그 아미노산이 여기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대사를 도와서 우리의 세포를 만드는 데 강력한 일을 하는데, 여기 보면 에너지 포도당 지질의 합성에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지질 대사의 단백질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어떻게 역할을 하냐면 지질대사에 필요한 소화 효소를 만드는데 있어버렸네. 아무튼 그거 대사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 단백질이 세포가 분열 세포 합성에 도움이 되면서 지방을 완전히 태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단백질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포는 여러분이 빅톡을 많이 했잖아요. 빅톡을 했는데 아까 우리 그 장 박사님에 보면은 근육량이 줄은 거 발견하셨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네, 근육 사이에 독소가 빠진 거 맞고요. 그런데 단백질 양과 근육, 이게 독소를 빼주는 양이 속도가 맞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왜 아이들 보면 어떻게 해요? 성장통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때는 뭐냐면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근데
단백질의 흡수가 늦어지고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골 근육량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독소가 빠지면 상대적으로 뭐를 넣어줘야 돼요? 단백질. 네, 단백질을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세포 분열에도 도움이 되고 근육 형성에도 도움이 돼. 근데 어떤 단백질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암 환자들도 단백질 양이 굉장히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면 항암 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항암 치료를 하면 암세포도 죽이고 주변에 뭐도 죽여요? 정상세포도 죽여요. 그런데 다행히도 뭐가 먼저 재생이 되냐면 건강세포가 빨리빨리 재생이 되는데 이때 단백질의 소유량이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어떤 단백질을 먹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단백질, 흡수력이 높은 단백질, 안전한 단백질을 먹어야지 세포 합성에 많이 도움이 되고 빨리빨리 합성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왜 제한이 되는 병원에서 왜 이런 것들을 제한하냐면 그것을 먹어서 태워줄 때 부산물이 너무 많이 생겨. 가스나 활성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천연 단백질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제품에는 포샤버프가 있다는 거, 안전하다는 거, 그래서 흡수를 해도 부산물이 적다는 거,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빨리 근육을 만들어준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 단백질을 먹어서 고기 먹고 그 계란 먹고 또 뭐 먹어요? 닭가슴살 먹잖아요. 네. 네. 근데 왜냐하면 단백질에 지방이 적은 걸 먹어야 돼요 라는 이야기를 해서 소고기에서도 지방이 적은 부분을 빼서 먹고 닭가슴살에서도 먹고 계란에서도 먹고 안전한 단백질에서 먹지만 결국은 지금은 어때요? 환경오염이 네, 편만하게 퍼져 있죠. 특히 닭가슴살, 뭐 소고기 이런 거에는 어떤 게 있어요? 항생제를 무한대로 투척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병에 걸려 있어. 그럼 감기는 떨어져 있고 이미 세포는 많이 죽어져 있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단백질을 태워서 내 몸으로 전달하는 데까지 걸리면서 또 하나는 뭐가 생겨요? 가스나 이런 것들이 막 생기겠죠. 간의 기능이 안 좋아. 그럼 다시 적재되면서 내 몸의 활성성수를 높이겠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생겼어요? 장에 적체된 가스들이 생기면서 뭐 아모니아 치수가 높아지고 그럼 간이 또 나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악순환을 생기겠죠. 그래서 안전한 단백질을 권해야 되는 게 여러분의 의무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 하는 일이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 이렇게 소비자들 만나면 뭐가 있어요? 산성체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산성체질. 그 체액의 산성화를 조절해주는 것이 단백질이 하는 일이에요. 단백질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단백질이 내 세포가 튼튼해야지 여러분 뒤통수에도 어떤 분은 빠지고 어떤 분은 안 빠져요. 저 같은 경우는 안 빠져요. 왜 안 빠지냐면 근육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독소를 갖고 나와서 이렇게 뭉클뭉클 밀려다녀요. 근육이 세워질 때까지는 얘가 나갈 수도 없어. 왜냐면 내 몸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잖아요. 단백질이 일할 때에도 내 면역이 나를 감정해서 명령을 하고 각 기관으로 뭐 머리에 쓰이는 단백질, 뭐 장기에 쓰이는 단백질, 내 근육에 쓰이는 단백질이 다 명령이 되게 돼 있는데 내 면역이 똑똑하지 않은데 내가 이 제품을 가지고 먹어도 독소가 나가는 거에 비례해서 단백질 양이 부족하면 그럼 저처럼 빠져도 늦게 빠지고 근육이 세워져야지 그 다음에 밀어낼 수 있어요.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내 몸의 기본의 면역이 세팅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좋은 단백질이고 또 하나는 아미노산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 아미노산 구조는 어떻게 돼 있어요? 펩타이드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질긴 맛을 주는 약간 질기게 이렇게 세겹으로 이렇게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가수분의 공법이다 그래서 사이사이에 물분자를 쏴줘서 약간 이렇게 그 연결고리를 느슨하게 하고 부드럽게 해줬어요. 그래서 소화 흡수가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그게 빨리 먹으면 우리가 30분 내에 근육으로 가게 돼 있어. 그거 또 하나 그 일을 정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이에요? 팩터. 이 안에 팩터가 돼 있어. 그래서 정말 건강하고 안전하게 세포가 형성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 이 단백질의 특징이에요. 도움이 되시나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단백질이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게 뭐가 있냐면 그 대사가 떨어지고 호르몬이 부족한 분들은요 단백질이 부족해요. 근데 어떤 단백질이 부족하냐? 양질의 단백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단백질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체다라는 걸 인정하셔서 디톡을 1차 디톡을 했어.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단백질 체크를 하셔야 돼요. 수분량 못지않게 단백질 체크하셔서 얼만큼 드셨어요? 얼마나 드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단백질 체크를 하셔야지 이게 밀어내는 힘이 생겨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세포를 만드는데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야지 얘가 독소를 밀어내는데 얘는 이 독소는 나와 이미 친숙해진 몸이에요. 한 몸인데 얘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를 밀어내? 갑자기 여러분 내 집에 살고 있는 신랑을 밀어낼 수 있어요? 가능하지 않아? 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해. 가능해요. 확실하죠? 잊지 않으실 거예요. 네,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세포 하나에 오염세포, 건강한 세포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호전 반응이 왜 나오냐면 이 세포 하나에 얘도 들어가 있고 얘도 들어가 있고 얘도 들어가 있고 얘도 들어가 있고 얘를 밀어내면 얘를 채워주고 얘를 채워준 다음에 얘가 세포 있는 환경에 대해서 나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단백질은 안 채워주고 나가라 나가라 하니까 여러분 디톡할 때 안 빠져요 안 빠져요 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단백질, 루트라스타트, 아니 이거 말고 프로티에프를 먹여서 좀 단백질 근육이 형성되면 얘가 싸우는 힘이, 전력이 생겨, 전력을. 밀어낼 수 있게 돼요. 이게 첫째 디톡을 했을 때는 독소를 확 빼주고 몸을 청정지역을 만들어서 세포가 물렁물렁해져요. 반드시 세포가 물렁물렁해져요. 네. 근데 딱딱하다 그러면 아직 독소 작업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물렁물렁해졌을 때 뭐 해야 돼요? 단백질을 아주 폭탄처럼 투하를 하셔야 돼요. 폭탄처럼 투여야 되는데 이거는 그래도 되는 건 무엇 때문이다? 팩터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 고소가 있다. 이미 불순물을 제거한 거고 흡수력이 좋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이것을 대사를 일으켜서 소화 과정을 거쳐서 내 몸으로 적재적소에 전달할 때 이거는 안전하다. 또 다른 부유물을 만들지 않는다. 간단하죠? 이거보다 간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반드시 단백질 체크해 주셔야지 골격이 생겨요. 근육이 생겨요. 그래서 아까 그 장 박사님이 17점 몇 이렇게 골격근이 줄은 건 단백질을 더 많이 드셔라 이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보식할 때 이 뉴트라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팩터도 들어있죠. 또 하나는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탄수화물이 있고요. 콩단백이 들어있어요. 탄수화물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뇌의 인지가 떨어져요. 탄수화물이라는 거는 에너지를 발생해서 뇌를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식물성 단백질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다 나빠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단백질은 뭐예요? 안전한 단백질이면서 여기에 탄수화물이 들어있다. 이것도 뭐예요? 호시호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뇌도 관리하고 전체를 관리할 때에 이 단백질은 굉장히 중요해요. 보식 때 여러분이 이거를 계속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보식할 때, 2차 디톡할 때, 3차 디톡할 때는 항상 단백질을 빼뜨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단백질이 또 우리 하루의 에너지 대사를 굉장히 좋게 해요. 여러분의 기초 대사량은 뭘로 올려요? 단백질로 올려요. 단백질. 기초 대사량은 뭐예요? 거꾸로? 기초 대사량은? 단백질. 내 장기를 하루 동안 돌리는 에너지. 내 장기를 돌리는 에너지. 그 에너지가 이미 떨어져 있으면 어때요? 유속 느려지고 피 유속 느려지면 어때요? 뇌가에 가면 물이 졸졸졸졸 내리는 데는 이끼가 많이 끼죠. 근데 물이 확 내리는데 이끼 낀 거 보셨어요? 절대 안 껴요. 내 몸도 이와 같아요. 자연의 섭리를 보면 내 몸의 섭리를 알 수 있는데 그냥 조물주가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아, 내 몸을 좀 보게 하는 것도 있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중요한 건 뇌가 유속이 느려? 기초제당이 느려? 한의원 갔는데 진맥이 안 잡혀? 아, 유속이 느리구나. 그럼 당연히 내가 지금 저혈압이라도 어느 순간인가 고혈압이 올 것이고